반갑습니다. 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우리 경기민요도 좋아하시고 우리 남도창도 좋아하시고 그런 아주 멋진 우리 고영희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희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소리 배우게 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주시죠. 그 한참 좀 그 펄펄 날고 막 그러셨을 때는 우리 고영희님 전문 직종에도 계셨다면서요. 전문 직종 얘기하셔도 좋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직장 생활 하시다가 경기 소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신 거예요? 예, 이제 제가 꼭 무슨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새로운 거 도전. 아하, 도전. 예, 도전 몇 가지 하셨는가 한번. 그런 거를 예. 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나이 더 들기 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직장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봤던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부터 식당 또 직장도 다녔고 또 그냥 운전도 했는데 그것도 그냥 고속버스가 멋있어 보여가지고 고속버스 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대형을 따가지고 이제 마을버스를 한 1년 했어요. 근데 그건 좀 직업을 하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하고 그건 딱 그만두고 이제 그대로 좀 식당 좀 하다가 이제 또 남편이 또 이제 그 꽃 그런 화초 이제 그걸 도매를 하거든요. 매장을 하니까 그거 이제 조금 도와주다가 지금은 제 나름대로 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도대체 도전해 오신 이야기가 네. 숨이 찰 정도네요. 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걸 도전하셨는데 제일 네.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고속버스 운전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일단은 대형 면허를 확실하게 따고 그래서 버스 운전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 1년 딱 했어요. 1년 하고 이제 그거는 직업으로는 너무 힘들다 생각하고 그만두고 자격증은 여러 개 따놨어요. 택시 자격증도 따놓고 새로 자꾸 이렇게 그냥 하고 싶어요. 다 도전을 이제 나이 들면 못한다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도 취미생활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냥 운동도 이제 해봤는데도 제 이제 그 항상 뭔가 좀 허전하고 그 제 성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노래방이 아니고 그 뭐지 가요교실 이제 그 심심해서 또 거기를 또 이제 가봤는데 거기 그 선생님도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회원들이 그 목소리가 민요 하는 그런 목소리 같다고 민요를 하면 참 잘 어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리는 정말 전문가들이나 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민요 좀 소질이 있나 싶어가지고 또 하고도 싶고 좋아했는데도 그거 어디서 배울 줄도 몰랐고 이제 그랬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제가 그냥 명창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선 경기민요 쪽으로 이제 또 도전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시죠. 선생님은 그 전숙기 선생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 밑에서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패스로도 꽤 됐었을 거예요. 네, 좀 꽤 됐어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손가락 두 개 다. 좀 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 오래되진 않은가. 근데 두 손가락이 다 10년 안쪽입니다.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경기창 배워 보시니까 그때는 좀 이걸 내가 하길 잘했다. 이제 소리가 커가는 것도 느끼고 소리가 늘어가는 것도 느끼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고영희님 목소리가 두텁기도 하고 또 구성도 있고 그런 목이라 나서 저희들도 옆에서 듣기도 참 좋은데 어떠셨어요? 경기민요 하는 재미가 경기민요 하면서 하여튼 그 가사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참 하면 할수록 그냥 그 지금까지 다른 거 취미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의 부족함, 아 이거였구나. 그냥 그거 하면서 다 집어치웠어요. 하던 거를 집어치고 지금은 오로지 그냥 소리만 예. 응, 하고 예,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고영희님 경기민요 재미 붙여서 한 세월을 네. 예? 강산이 변할 정도로 그 세월을 넘어서 하시다가 이제 또 남도소리랑 판소리 또 도전한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또. 예, 이제 그 제가 이제 경기민요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경기민요 남도소리가 이렇게 따로 있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민요 남도민요 다 따로 있더라고요. 또 저희 선생님도 또 남도민요를 또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또 유명한 분이시고 그래서 저도 그냥 남도민요를 한번 좀 남도민요가 뭔가 저도 또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도민요 뭔가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배웠어요. 이제 남도민요 배워 보니까는 어때요? 경기 쪽하고 목 쓰는 것도 다르고 뭐 네. 감정도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근데 이제 경기 쪽으로 갔다가 또 남도 쪽으로 왔다 갔다 이제 이러면서 조금 좀 어지럽진 않으셨어요? 어땠어요? 좀 처음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또 남도 소리까지 또 한다 할까 봐서 아무한테도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혼자만 그렇게 하는데 그 처음에는 좀 그런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알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뭐 남도까지 하냐 그냥 건다 할까 봐 선생님한테도 절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기 와서도 처음에 남도 소리 하면서도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듯이 못 드렸는데 또 선생님이 자꾸 소리를 들으시더니 저기 엄마 소리가 이상해. 선생님이 엄마 남도 소리 배우세요. 그래서 처음엔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알아. 남도 소리 배우지 그래요 선생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내가 남도 소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싫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그래서 그 누군지 몰라도 그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참 고맙다고.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선생님이 누군지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예, 예, 예. 우리 이제 전숙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인연을 따지면 오래됐거든요. 네. 전숙희 선생님 아버님하고 저하고도 오래된 인연이고 제가 KBS에서 그 국악 무대 만들고 그럴 때 우리 네. 반주단으로 와서 참 해금이랑 멋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 참 그 대를 이은 인연을 네. 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한번 뵙고 이런 멋진 또 제자분이 또 우리 품위당에 와서 또 소리하고 그러신다는 것도 나도 얘기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우리 KBS에서 만나 뵐 겁니다 제가. 그래 그렇게 마음 넓게 이해를 해주신다라니까 저도 네.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건 세상이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 아예 그쪽 세상에다가는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이런 경우가 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영희님은 선생님 복이 그래도 있으신 예, 예. 편이네요. 네. 예,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주신다라니까. 근데 양쪽 살림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 그냥 하는 데까지 하려고요. 근데 이걸 이제 네. 양쪽 살림을 네. 이제 어느 때인가는 이제 내 살림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사람들 대문간 안으로 불러드리기도 하고 또 내 안방도 한번 보세요 하고 소리 안방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날도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저거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 다 이제 마치고 제가 나이 들어서 봉사라도 네.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를 위해서 그렇죠. 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배워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인터뷰하거나 아니면은 방송 관계 안내를 하거나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네. 좀 아쉬운 점들은 너무 그 의욕은 앞서는데 네. 실제 그 들려줄 만한 소리가 못 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덜 익은 소리, 좀 듣기에 편치 않은 소리, 네.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봉사를 다니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박수 쳐주고 좋다고 하니까 서로 그냥 그래, 아 저렇게 좋아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죠. 그런데 이제 남 앞에 쓰려면은 조금은 책임은 져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A를 갖춘다는 것은 기본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고영희님 그런 이제 뭐 지금도 이제 고신 나이니까 이제 그런 나를 생각해서라도 좀 그래도 예, 경기 쪽에 쌓아두신 소리, 남도로 쌓아오신 소리 그거 다 양손에 잡고 이제 나가서 또 즐거운 선물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열심히 배워가지고 좋은 소리 한번 나올 때까지 배워서 봉사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혹시 그 집안에 혹시 우리 소리 좋아하신 분들 혹시 있으셨어요? 어때요, 고영희님은? 소리들은 뭐 엄마 아버지가 예. 또 이렇게 좀 그 소리를 잘하셨고. 아, 그러셨어요. 아니 가요를 잘하셨어요. 근데 아, 네. 아버지는 네.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소리하는 거를 아시고 그 작은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네 아버지가 소리를 총각 때 하셨는데 소리를요? 예, 하셨대요. 그래서 네가 그 피를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각 때 아버지가 소리를 좀 하셨고 젊으셨을 때 그 퉁소, 퉁소를 잘 부르셨다고 그래요. 근데 든지 두 분 다 이렇게 소리는 잘하시고 형제들도 거기가 노래들은 조금 다 잘하는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소리를 배울 줄 알고 그런 기회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살기가 옛날에는 다 힘들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여튼간 우리 경기 소리하고 남도 소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배우시면서 네. 여유롭게 지내시는 우리 고영희님 앞으로. 그 두둑히 쌓아놓으신 소리 재산 가지고 예. 주변 분들한테 즐거운 그런 선물 좀 예.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다시 만나볼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잘하셨어요. 서남용산 어둠에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우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철용 안장마를 태우고 발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화려업 또 있어 아르마리 못도 알고 간드러진 풍류나마 수백명 모두 모아 각기 잔아뱅찬 창만 허여 팔도강산을 구경갈지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 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웅진수를 구경하고 평안도 저물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
한강을 구경 보고 강원도 금강 사는 세루강을 구경 보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 보고 왕십리 청룡이요 태산 태악이 전북 금성이라 종남산은 전연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북악은 농망봉이요 청천싹출은 대춘세거니 세루장인지 전하금고 사방산세는 지령하여 말 건곤 만안중이라 수락산 폭포수 남만의 서장대 화정탕 춘대 피룬대 세금조 백년동 달등경 구경하여 가며 흘리르르며 놀아보세 와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시상이나 됐어요? 세월이 많이 가셨어요